아, 이 잔디밭에서 전부 다 되겠다.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늘은 파랗고 저기 태양은 막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생명의 배터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신발 신고 계시는 분들 지금 당장 신발 벗으세요. 이 신발을 신고 있는 건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지금 맨발로 걸어서 암이 치유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맨발로 걸어서 심혈관 질환, 뇌질환 이런 것도 다 예방돼요. 맨발로 걸어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도 다 예방될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있어요. 이 땅은 생명의 배터리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우주의 이치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은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저기서 햇살을 받아가지고 나뭇잎들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산소를 생성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햇살과 산소가 없으면은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또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을 타고 전자가 지구로 와가지고 그 전자가 지구의 전류청에서 원계와 뇌후를 통해서 이 지구에 내려와 있어요. 태양에서부터 전자가 지금 이 지구에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에 전자가 없으면은 생명체들은 살수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나무들은 전부 다 건강해요. 그 나무들은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어요. 땅으로부터 물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 전자로 인해가지고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시키고 이화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줄기로, 잎으로, 열매로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 야생에 사는 동물들 전부 다 땅에 네 발을 다 대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애완견, 애완묘들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은 그 강아지, 고양이들이 전부 다 사람하고 똑같은 병을 앓아요. 그래서 24시간 동물병원들이 성업하고 있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 애완견, 애완묘들을 전부 다 땅으로 내려보내면은 병들이 다 나아집니다. 왜?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기 때문에. 또한 물속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 한 마리도 병든 물고기들이 없어요. 전부 다 펄떡펄떡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민물고기하고 바닷물고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물고기가 민물고기가 더 쌩쌩하겠어요? 바닷물고기가 더 펄떡펄떡하겠어요? 바닷물고기예요. 민물낚시 가실래요? 바닷물낚시 가실래요? 그럼 어디 가요? 바다 낚시 가요. 왜 바다 낚시 가세요? 손맛이 짜릿짜릿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바다 생선들이 민물 생선들보다 훨씬 더 펄떡펄떡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왜 생기는 거겠어요? 민물보다 바닷물이 전기가 더잘 통하기 때문에. 땅은 지금 배터리예요. 여기서부터 전자가 올라오려면은 전도체의 전도가 더잘 돼야 되거든. 근데 민물보다 바닷물에서 전기가 훨씬 더 전자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전자를 많이 받은 바다 생선들이 펄떡펄떡한 게. 여러분들 지금 신발을 신고 계시면은 땅속에 전자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방전돼요. 자, 그런데 땅을 맨발로 밟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땅속에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ATP라는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을 막 생성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펄펄 나요. 그런데도 신발 안 벗으신다. 자, 거기다가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적혈구의 표면전환을 올려줘요. 그래서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이라는 것을 평균 2.7배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혈전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혈전은 세포가 막 들러붙었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국민 배우 김수미 씨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왜 갑자기 돌아가셨겠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얼마 작년에 가수 현미 갑자기 하룻밤사이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영화배우 강수연 하룻밤사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보좌 이건희 회장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주변에 의사들, 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갔지만 6년간 식물인간으로 사시다가 말씀 한마디 하시고 다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이 맨발 걷기를 아셨더라면 지금까지 살아계실 거예요. 마당에 이 잔디밭에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촉촉이 내린 잔디를 땅으로 밟으시면은 거기서 막 생명의 전자가 막 올라와가지고 혈액을 막 맑게 해줘가지고 혈전이 다 예방되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깝게도 맨발 걷기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발을 신고 계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전이 심장을 막으면은 심장마비, 급성 심정지, 심근경색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심장혈관외과 학회장 분당의 서울대병원의 심장외과 과장 심장명의, 그 심장명의가 심근경색으로 심장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57세의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사 선생님도 맨발로 걷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으로만 혈액을 희석시켜가지고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맨발로 걸으시면 근원적으로 혈전이 예방되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으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깝게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신발 신고 사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혈액 이성 효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지금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염증과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줘.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암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혈압이 내려가요. 맨발로 걸으면 혈당이 내려가요. 맨발로 걸으면 고지혈이 내려가요. 지난해 7월 12일 날 KBS 생도병사의 비밀에 여러분들 다 보셨죠?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달간 맨발로 걷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세 사람 전부 다 체지방량이 다 내려갔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맨발로 걷는 것은 천연의 다이어트예요. 천연의 다이어트. 맨발로 걸으시면 두 달, 석 달 맨발로 걸으시면은 3kg, 4kg가 빠지는 건 기본이에요. 왜? 체지방량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 TV 프로그램 3명 중에서 콜레스테롤 375가 150으로 내려오고 170이 150으로 내려오고 콜레스테롤이 다 내려와요. 한 달 만에 다 정상이 됩니다. 혈당, 공복혈당 500, 공복혈당 460, 그런 분들이 맨발로 두 달, 석 달을 집 앞에 있는 황토길을 걸으시면은, 여기 산울림공원의 황토길 같은 이 아름다운 황토길을 걸으시면은 혈당이 다 내려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고지혈, 아까 콜레스테롤 다 내려갔죠? 고혈당 내려갔죠? 고혈압 다 내려가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NK세포라는 내추럴 킬링 세포가 있어요. 암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를 NK세포라고 그래요. 그 KBS 생도병사의 비밀에서 NK세포가 한 달 만에 10배, 30배, 2000 이상이니까 2000 이상은 그대로 있고 세 사람 전부 다 NK세포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암이 치유되는 거예요. 암이 치유되는 이치가 단순히 신발만 벗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땅속으로부터 전자 올라와가지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NK세포를 20배, 30배 막 올려가지고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효수 의원님 부부 지금 암으로부터 성공한 치유의 기적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대모산에서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지금 8년 반을 해왔어요. 그 사이에 유방암, 갑상선암, 혈액암, 전립선암, 거기다가 충수암. 충수암이라는 것은 목각 내에 암세포가 잉크를 쫙 뿌린 듯이 암세포가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술도 불가능해요. 약도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대무산에 오셔가지고 맨발로 걸어가지고 5달 만에 암세포의 반이 없어지고 9달 만에 암세포가 완벽하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 5년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암이 다 치유됩니다. 모든 암이 다 치유돼. 작년, 재작년에 75세의 박성태 교수라는 분은 전국의 산을 3,000개를 등반한 등반가예요. 누구보다 건강해요. 그런데 어느 날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정형외과를 찾아갔어요. 고관절이 아프니까. 아, 그런데 9번 흉추 9번 10번이 새까맣게 암세포로 다 썩어 있었어요. 더 검사를 하니까 전립선 PSA 지수가 935에 정상이 0에서부터 4까지인데 935.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편히 쉬시다가 돌아가세요.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할 일이 뭐겠어요? 내가 비상금을 한 3억을 어디다가 놔뒀는데 집사람 불러가지고 비상금 찾아오시라. 죽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따님이 제가 쓴 맨발로 걸어라는 책을 사다 드리고 아버지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어보시고 맨발로 걷는데 살 길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집 뒤에 금대산을 처음에는 한 2주간을 막 기어서 갔지만은 금방 힘이 나가지고 걸어서 두 달 만에 병원에 갔더니 PSA 935가 0.058로 완전 정상으로 빠졌어요. 거기다가 흉추 9번 10번 새까맣은 흉추가 하얗게 재생이 됐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현대의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랬어요. 우리 맨발로 걷는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전국에서 지금 우리 회원들만 약 한 7만 명 정도 돼요. 회원이 아니고 맨발로 걷는 전국에 우리 국민들이 약 200만 명이 됩니다. 그 사이에 맨발로 걷는 기적들이 매일매일 증언이 오르고 있어요. 증언이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맨발로 걷는 것은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 아까 우리 시의원님 말씀하셨죠?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의학은 대증적인 처치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병이 생기면 약물로, 주사로, 수술로 이렇게 지금 치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도 있지만 치유가 안 되는 병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 들고 난 다음에 가서 치료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병이 안 들어야 돼요. 병이 안 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조물주가 설계해놓은 삶의 방식대로 복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 조물주는 그렇게 설계해놨어요. 그래서 조물주는 완벽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설계해놨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구두체의 신발을 만들어 신고 구두체의 아스팔트 길을 아스팔트를 포장하고 시멘트, 우레탄 전부 다 구두체. 거기다 전부 다 집은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이잖아요. 우리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십 년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면서 우리는 병 들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삐쩍삐쩍 말라봐요. 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맨발로 걸으시면 아무리 늙었어도 다시 10년, 20년은 젊어져요. 다시 10년, 20년은 젊어져요. 어느 미국의 한 자연치유학자가 양계장에 갔어요. 양계장. 양계장에 가면은 보통 500개의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을 막 빨리 낳게 하기 위해서 밤에도 막 불을 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늙어요. 그래서 500개의 알을 낳으면은 퇴계 처리를 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의학자가 24마리의 퇴계를 받아가지고 그 달들을 땅에다 갖다 놔서 키웠어요. 어떤 현상이 생겼겠어요? 죽어가는 퇴계가 닭볕이 막 시뻘겋게 새로 나고 눈이 막 번쩍번쩍하고 깃털이 막 빛나고 완전히 토종닭으로 변신했어요. 토종닭으로 변신했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땅은 생명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전제를 받아가지고 모든 생리적인 작용이 최적화가 되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오신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난 늙었어. 난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러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발을 벗고 땅을 밟으시면 다시
회춘하세요. 회춘하셔.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우리 지금 맨발걷기 국민운동 본부에는 분당 지회는 96세 어른이 매일 운전하고 다니세요. 부인은 91세세요. 같이 차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맛있는 데 먹으러 다녀요. 젊은이들 데이트하듯이 그렇게 다니세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우리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맨발로 걸으시면. 그 96세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도 나가세요. 골프 나가가지고 맨발로 골프하세요. 땅을 밟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90대 초반, 80대 후반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80대 초반은 우리는 애기라고 그래요. 70대 전혀 늙질 않아요. 자, 그런 삶을 우리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는 여러분들에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맨발로 걷고 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이게 한때 유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건 유행일 수가 없어요. 왜? 맨발로 걸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잘 자게 되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쥐가 다리에 쥐가 나고 그랬는데 쥐가 하나도 없어지고 모든 생리적인 상태가 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막 맨발로 걷자 그러는 거예요. 맨발로 걸으면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주변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지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발로 걷는 세상은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지금 200만이 맨발로 걸으시지만은 앞으로 300만, 500만, 1000만 그리고 전 국민이 맨발로 걷는 그런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맨발 걷기가 지금 이웃 일본으로, 미국으로, 독일로, 동남아로 지금 펼쳐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 맨발 걷기는 K맨발 걷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모든 인류가 저는 맨발로 걷는 그런 세상으로, 그렇게 건강한 세상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오늘 이 수원의 맨발 걷기 행사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 수원의 많은 이모님들 다 축하드리고요. 다 같이 오늘 참석하신 여러 우리 수원 시민들 여러분들 전부 다 맨발로 건강한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위촉장 홍계선 위 사람은 맨발 걷기 국민운동의 목적에 적극 동의하여 이타행과 우분투 홍익인간 정신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와 지도력이 인정되었기에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 박동창.